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면서 전북의 총선 선거구가 한 석이 줄어든 10석이 됐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뺀 11개 시군의 선거구도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 수서발 KTX를 개통할 때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를 늘리겠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KTX 운행 계획이 바뀌는 데는 대전권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지만 전라북도는 전라선 증편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희생해온 봉사자들을 위한 초하의 봉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에 따라 전북의 총선 선거구는 한 석이 줄어든 10석이 됩니다. 또 전주, 익산, 군산을 뺀 나머지 시군의 기존 선거구가 새롭게 바뀝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합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석인 전북의 선거구는 한 석이 줄어든 10석이 됩니다. 선거구도 바뀝니다. 전주 완산갑, 전주 완산을, 전주 덕진, 익산갑, 익산을, 군산 등 6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머지 5개 선거구는 4개로 줄어드는데 정읍고창, 남원순창 임실, 김제부안, 그리고 완주, 무주, 진안, 장수가 새로운 선거구로 유력합니다. 특히 김제부안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각각 3선인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치열한 내부 경선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는 선거구만 정했을 뿐 나머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 강원에서 각각 한 석이 줄고 경북에서 두 석이 줄어든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석이 늘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특정 정당의 영호남 독주를 방치했고 비례대표를 7석이나 줄여 전문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막상 정치개혁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수도권의 의석수는 늘어나고 우리와 같은 지역의 의석수는 줄어들음으로 해서 예산이나 국책사업 등에서 배제되는 그런 소외나 차별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최소 14만 명에서 최대 28만 명으로 정해진 총선 지역구의 인구 범위를 벗어난 전주 덕진 선거구의 일부 통이 완산갑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 획정된 전북의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 덕진의 인구 수가 28만 8천 명으로 상한선인 28만 명을 넘어 덕진의 일부 동이 완산갑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그동안 완산갑, 완산을, 덕진이었던 선거구 명칭이 각각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컷오프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2명만 봉인 해제된 컷오프 명단을 확인했다며 내일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컷오프를 통과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 도덕성과 경쟁력을 심사한 뒤 공천관리위원들의 가부 투표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50%, 3선 이하 의원 30%를 공천 배제하기로 해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북에선 최대 5명의 현역 의원이 교체될 수도 있어 공천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할 때 일부 KTX가 기존 호남선에 있는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돼 저속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 수서발 KTX를 개통할 때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를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시간. 대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소발 KTX가 8월에 개통되면 지금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를 어느 정도 증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호인 장관은 곧바로 서대전역 경유 KTX를 늘리겠다고 답변합니다. 차량 운영 여건과 이용 수요를 감안해서 현재 주말에 한 18회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18편을 운영하는 것이죠? 예. 강호인 장관은 이어 서울에서 익산까지만 가는 이들 KTX를 광주 목포까지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호남 고속철도는 하루 왕복 48차례, 전라선은 20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가 개통하면 운행 횟수가 최고 20차례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서대전역 경유 KTX를 늘리면 그만큼 호남 고속철도를 달리는 KTX는 줄게 됩니다. 구불구불한 호남선을 이용하는 서대전역 경유 KTX는 호남 고속철도 KTX에 비해 운행시간이 45분이나 더 걸리는 저속철입니다. 기차 편수가 적어서 못 가고 모든 편리한 것이 없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소외된 기분이 드네요. 호남 고속철도를 다니는 KTX가 계획보다 줄고 저속철까지 늘게 되면 전북 도민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KTX 운행 계획을 마련한 데는 대전권의 압박이 큰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수서발 KTX 개통할 때 전라선 운행 편수만 늘어나면 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할 때 기존 호남선을 달리던 KTX 모두 고속철도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권에서 서대전역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자 정부는 서대전역에서 KTX를 하루 18차례씩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서발 KTX 개통을 6개월가량 앞둔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대전시장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서 서대전역 경유 KTX의 증편을 계속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KTX 서대전 경유의 증편과 그 호남 남쪽의 연결 문제, 그리고 논산과 서대전 간의 직선화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와 함께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할 KTX가 계획보다 줄게 될 상황이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서대전역 경유 KTX도 도민이 충청권을 오갈 때 이용할 수 있다며 호남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행 횟수가 적은 전라선 증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수서발 KTX 개통 시에 전라선 KTX가 증편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익산 서대전 구간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하루에 왕복 60여 차례 다니고 있어 KTX가 다니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이 고속 KTX 대신 저속 KTX가 늘면서 도민 불편이 계속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익산시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소득세 납부 연장 등 지방세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두 곳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6개월 유예하고 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 두 곳은 가동 중단으로 18억 원의 재산 피해와 대금 회수 등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에 본사를 둔 개성공단 입주업체 5곳이 봉제공장 생산직 인력 100명을 긴급 채용합니다.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내일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력 채용이 시급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5곳에 구직자를 연결해 줄 계획입니다. JTB 전주방송과 국제로타리 3670 지구가 함께하는 초아의 봉사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해온 수상자들의 봉사정신이 우리 사회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위해 살아온 아름다운 얼굴들이 한 무대에 섰습니다. 봉사 대상을 수상한 오소택 세종치과 원장은 지난 20년간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치과 치료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 모범운전자 덕진지회는 장애인 시설을 찾아 열성적인 봉사활동을 해왔고 손대현 씨는 온누리 교통봉사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피해 가정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 저보고 더 열심히 이렇게 봉사활동하라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봉사활동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교육부문 수상자 김수연 교장은 30여 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전라북도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해서 인성교육과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에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재태환 전주 완산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민 안전과 시민과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해온 이들의 삶이 각박한 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재능 기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미용 기술을 배우는 사랑의 가위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이드에 맞춰서 네, 물 좀 더 주셔가지고 수분 주셔가지고 빗질을 마친 머리카락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발이지만 실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처럼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가위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길이를 똑같이 앞하고 이렇게 뒤하고 똑같이 맞추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석 달 전 처음 가위를 잡았을 때는 무척 낯설었지만 꾸준한 연습 끝에 이제는 수준급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가위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신문을 처음부터 자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로 해서 연습을 했는데 생각 외로 잘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부터 미용 교실에서 기술을 배우는 20여 명의 주부들은 다음 달부터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사랑의 가위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예쁜 머리는 못해드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가 배운 거에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 머리를 한번 이렇게 깎아드리고 싶어요. 저도 시간이 되면 앞으로 길이 되면은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 봉사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랑의 가위손들이 소외계층에게 커다란 힘과 위안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북대병원에 이동형 음압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이동형 음압 장비는 일반 병실을 음압 병동으로 만들어 바이러스 등 병균의 침투를 막는 설비로 개발사인 미국 노벨 인더스트리 한국 지사가 전북대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이동형 음압 장비는 보관과 설치가 간편해 조류 독감이나 메르스 등의 전염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 승마장에 이용객을 위한 휴식 공간과 가격이 저렴한 승마 체험장이 마련됩니다. 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에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와 함께하는 제3기 JM 최고 경영자 과정 아카데미 수료식이 수료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로니 관광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수료식에서는 이의봉 회장이 최고 영예상을, 이태평 수석 부회장이 JTV 사장상 등을 받았습니다. JM 최고 경영자 아카데미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정보와 지식 경영을 공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JTV 전주방송의 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역 현안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진단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요약된 자막을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JTV 신효균 사장은 시청자 반응에 응답하는 피드백을 강화하고 다양한 패널과 화제 인물을 초청해 시사진단의 심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55살 정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60살 정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정 씨와 정 씨의 아내 55살 김모 씨, 딸 36살 정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사 정 씨가 길을 잘못 들어 급하게 화물차를 반대 차선으로 돌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9.5도, 전주는 8.8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에는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미터를 일다가 오후부터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모레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